네, 대선 후보들의 청년 일자리 공약을 점검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입니다. 매년 20세 청년에게 1인당 1천만 원씩 나눠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청년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조현선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아르바이트 3개를 하며 대학에 다니는 20살 손유곤 씨. 한창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 나이지만 학비와 자취방 월세를 벌기 위해 수업을 마치면 곧장 일터로 달려갑니다. 몸이 좀 힘들더라도 공부 그래서 밤에 하거나 아니면은 주말에 좀 새벽까지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대학을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학생은 10명 중 6명꼴이나 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공정한 출발선을 강조하며 매년 20세 청년에게 1인당 1천만 원씩 나눠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드리는 첫 번째 약속은 청년 사회상속 제도입니다. 정부의 상속 증여세 세입 예산 5조여 원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경제난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20살이 되는 청년에게 1천만 원을 주겠다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 이에 대해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직접 들어봤습니다. 세금이 다 같이 국민들이 내는 건데 특정 나이대한테만 돈을 주는 게 말이 안 되죠. 이거저거 사는데 사치도 한번 부려보고 싶고 그렇네요. 등록금 한번 정도는 제가 낼수 있지 않을까요? 실현 가능성은 차치하고라도 경제적 여건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1천만 원을 주는 것이 최선의 청년 일자리 대책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 시각이 많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